않거든요. 전도사님이 출석을 부르면 그냥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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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러지 말고 큰 목소리로 네! 한번 해보세요. 시작! 네! 전도사님 앞으로 깜짝 놀랄 정도로 주먹을 앞으로 쫙 뻗으면서 자, 선생님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이은군 그러면 네 그러지 말고 네! 해보세요. 시작! 네! 아니 손도 올리면서 시작! 네! 그렇죠. 우리 어르신들 이름 볼 때 뭐라고 대답하라고요? 시작! 네! 얼마나 좋아요. 어르신들 저 따라하세요. 가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이 고우면 우리 이렇게 어르신들 그래도 좋은 거 알려주시고 노력하시고 이렇게 이끌어가주시는 전도사님 얼마나 감사해요. 맞죠? 네. 그러니까 대답을 씩씩하게 해주시면 더 기분이 좋을까요? 나쁠까요? 네. 어르신들 옛날에 자식들 키울 때 뭐라고 막 그러면 얘가 대답 잘 못하면 너는 새끼야 엄마가 말하라고 대답을 해야지 대답을 안 하냐고 막 야단치셨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부터 대답을 잘 해보자고요. 자 따라해주세요. 나부터. 나부터. 잘합시다. 잘합시다. 몇 사람에게 너부터. 너부터.